저 찍고 계시잖아요.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홍대 자이언트 팅커벨 신현이 형님씨 가티언이 아니다 신현이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렇게 많은 여러분들 야외에서 뵙는 게 쉽지 않은 요즘이었는데 이렇게 무단히 진짜 눈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만 저는 프로니까 흘리지 않겠어요. 여러분 이렇게 오늘 2022 대학생 박람회 유니브 엑스포 많이 막 외웠는데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어떻게 첫 번째 곡, 두 번째 곡 들으셨을 때 좀엔 저 잘했어요? 네! 좀엔 내 생각보다 목소리가 좀엔 한 것 같긴 한데 그 뒤에 좀 더 열심히 해볼 테니까 많이 응원 보내주시고 혹시 사진이나 동영상 찍으셨다면 갠소하지 말고 약간 이렇게 얼굴 축소 같은 거 눈 좀 키우고 이래가지고 많이 많이 유포해주시고 해시태그 신현이 해시태그 홍대 자이언트 딩커벨 뭐 이런 거에서 올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 이렇게 홍대 나들이 나오셨는데 만나 뵙게 된 것도 인연이니까 그 다음 곡 저도 약간 사람인지라 살짝 약간 숨이 가파가지고 써 약간 쉬어가는 타임으로 저의 노래 중에 명곡 오자로 시작하는 건 아직 아니 그거는 그래도 좀 마지막에 이게 터질 때 그딱 해야 그 감동 있잖아요. 그래서 아끼 놓은 노래였어. 날개라는 노래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. 감사합니다. 이 노래는 지금 이 여러분 이 밤과 어울리게 핸드폰 후레쉬 한번 키는 것도 감성 스타그램 약간 이런 거 괜찮을 것 같아. 빨리 켜봐요. 핸드폰 누가 없어요? 다 있죠? 네. 신현이를 꼭 찍어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안 켜도 내가 이해할게요. 감사합니다. 그렇다면 노래에 맞춰서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되고요. 날개라는 곡은 여러분들 중에 혹시 상경하신 분들 있으신가요? 대구 사람! 저 대구에서 상경했는데 이 노래는 상경하신 분들 및 꿈을 이루기 전에 이제 조금 힘들다 싶으신 분들께 많은 위로와 또 응원을 드리고 싶은 곡입니다.